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부터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섹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이제 이 바이오텍 시장이 좀 미국에서부터 좀 강세가 좀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6월부터 좀 이제 강한 시세가 좀 나왔고,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약간 살짝 소외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승세로 진입을 했습니다만 다시 약세장으로 좀 돌아갈 것이다라는 좀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측을 좀 보기 좋게 좀 빗나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상당히 많은 좀 호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M&A도 있고요. 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좀 신약 실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좀 가장 친숙한 기업이죠. 모더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16%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알라일럼 제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임상을 진행했던 어떤 약이 좀 상당히 예비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49% 이상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좀 효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길리어드 같은 경우는 4월에 영국의 비상장 바이오텍 업체를 좀 4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는 어떤 그러한 발표를 하면서 결국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임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부분들, 여기에 또 M&A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국내에도 좀 같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호실적을 발표를 한 이후에 5공장 조기 착공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면서 백신 수요에 대한 어떤 증가 기대감이 좀 겹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의 모멘텀이 좀 여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도 역성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예상을 확실히 좀 깨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도 어느 정도 가세라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어떤 이런 업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타 업종 대비했을 때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좀 하반기에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학회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좀 코로나19로 좀 지연됐던 부분들, 이런 오프라인 어떤 학회라든지 임상에 대한 결과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다수의 모멘텀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지난주부터 움직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좀 이번 주에도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세븐에서 또 많은 의견을 주셨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장주의 성격과 방어주의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꽤 많은 투자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앞서서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뭐 백신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관련된 다른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레고캠바이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ADC 분야에선 거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DC 같은 경우는 항체 의약품과 이제 세포 독성 약물을 좀 연결해주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체 암 항원 인식 능력을 좀 활용을 해서 암 조직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항암 효과를 좀 가르치는 좀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DC 분야에서 약 총 11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015년부터 좀 기술 이전이 좀 시작됐죠. 중국의 이제 푸싱 제약이 한 208억을 좀 시작으로 해서 2019년에 일본 다케다 제약, 그리고 2020년에 영국 익수다 테라퓨틱스의 좀 ADC 후보 물질을 좀 전달을 하면서 지금 총 11건에서 약 한 5조 정도 기술 이전이 지금 가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어떤 총액 대비했을 때 좀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기술 이전 총 이제 누적 금액이 5조 원인데 비해서 시가총액이 1조가 좀 넘는다는 건 아무래도 저평가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9월 초에 지금 월드 ADC 쪽에서 지금 이 동사에 관련된 ADC 관련된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술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트너사인 복성제약에서 지금 1A상 결과를 좀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유럽종양학과에서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글로벌 판권을 좀 가지고 있는 지금 익수다가 직접 구두로 지금 구두 발표를 하면서 이제 좀 이러한 부분에서 관심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ADC 관련돼서 다시 한번 세계에 좀 이목이 집중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부터 약간의 좀 제가 볼 때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제약배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좀 더 시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상승의 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동사에 대한 어떤 좀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시초가에 좀 진입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의 수위를 상회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다 55,000원대까지 보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현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